이문량이 프로젝트 고부에도 함께합니다. 나은식 순사 그리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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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세 아이돌 걸그룹 우주소녀의 멤버 설아. 네, 근데 여기까지 원인을 오셨어요? 아, 제가 평소에 고부의 진짜 애청자거든요. 네. 고양이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집사기 때문에. 집사? 네. 고양이 어떤 네. 고양이? 고양이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집 고양이는요. 고양이 고부 있니? 일단 코숏 턱시도고요. 아, 턱시도? 네, 그리고 길고양이인데. 네. 고양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양말이에요. 양말 신은 것 같아요. 아, 발에 양말이 있구나. 네. 이문양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네. 지금 그게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같이 둘러보고 네. 봉사자분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 듣고 한번 오늘 좋은 일 네. 같이 해봐. 양말을 위해서라도 네. 가볼까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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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봉사 이문양이 프로젝트? 네. 네. 아, 지금 봉사하시는 봉사자분들? 네. 네. 일단 남아있는 아이들 네. 구조를 팀을 짜서 네, 같이 네. 이동하면서 네. 애들 보고 그 다음에 이 포획트리라고 하는 거 네. 설치하고 좀 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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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문양이 활동가들과 함께 구조작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넓고 위험천만한 폐허 속에 아직 고양이들이 남아있습니다. 네. 오, 여기를 뚫고 왔단 말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어머, 이거 너무 위험해.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하다. 야, 여기 장난 아니다. 난 여기는 안 왔잖아요. 네. 여기 되게 위험하다. 네, 저기 가면은 좀 고양이. 고양이 있다. 고양이. 저기. 고양이. 쳐다보고 있다. 어머, 어떡해. 저기요, 계단이. 저런 땐 어떡해. 눈이 마주치자 자리를 피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조심스레 녀석의 뒤를 쫓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저 친구는 본 친구거든요, 한 번. 위로 간다. 저 위로 간다. 위로 가요. 아니, 좀 돌아볼 것 같아. 원래 고양이들 한번 가다가 돌아보거든. 왜요? 일단 상황을 좀 더 판단하고 위협적인 상황인지 아닌지. 야. 가다가 한 번 더 볼 거예요. 어머, 근데 쟤는 약간 진짜 자리가 여기 터줏 대 감 느낌. 녀석이 사라진 장소에 포획트를 놓아둡니다. 이어지는 설치 작업. 여기다 두는 건가요? 네, 어제 잡혔던 곳에 두는 건데. 보통 구조됐던 곳에서 자주 구조돼요?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는 일단 보이는 곳에 놓는데, 요 근래에는 많이 안 보였으니까, 아무래도 소리를 듣거나 뭐 이런, 그런 정도로 놓는 위치를 정하죠. 그럼 다음 포인트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제발 들어와라. 작은 기대와 바람을 남겨둡니다. 오른쪽으로 꽂는 주택이 있거든요. 아, 네. 거기에 살던 분이 그 고양이들 밥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밥자리가 있는 분인데 거기도 어제 고양이가 구조돼가지고 하나를 놓으려고요. 아, 그쪽에도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네, 구조돼서? 오늘 새벽에 구조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네, 들어오세요. 이야, 여기도 위험하다. 어휴, 감사합니다. 애들은 좀 친화적이에요? 여기서? 아니요. 친화적이거나 사람 덜 무서워하는 애들은 초반에 거의 다 구조된 것 같고요. 이제 남아있는 애들은 진짜 덫을 아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미 저기 원래 밥자리였구나. 네. 여기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없어요. 없어요? 다? 네, 다 이사를 가셔서.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밥자리를 찾아온다는 녀석들. 아, 고양이서. 네. 이 정도? 마지막 포획트를 설치하고 구조된 이문양이들을 만나러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서 양식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주선에 소화라고 하면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소유기가 여기 이문양 프로젝트. 네. 이문양의 프로젝트 활동가 권보라고요. 이분들은 이제 저희 봉사활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물권 봉사 동아리 동그라미에서 나온 이제 김승혁. 박시윤이라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아이들을 이제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봤을 때 이름이 떠오르거나 마음에 남으면 자꾸 이름 짓고 싶거나 내가 부르고 맞아요.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해서 이제 저희 입양 그 프로젝트 이름은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문양의 프로젝트. 아, 이름을 됐고요. 지어주세요. 이문양의 프로젝트. 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양말이 있어요. 어, 양말. 여기. 아, 설아 씨 고양이 양말이에요. 여기 양말 신은 친구들 많아요. 턱시도 아, 친구들. 아, 그래요? 양말이 있어요. 양말 딱 있네. 네. 일단 애들 네, 아이들 좀 보실까요? 현재 보호소에 남아있는 고양이는 총 80여 마리. 아직 입양을 가지 못한 녀석들입니다. 어제 구조된 친구들이에요. 네, 겁이 먹었는데 어떡해. 약간 긴장했네요. 네. 이제 아이를 들고 올 때 발버둥 치다가 좀 노곤노곤하니까 끄덕끄덕 졸고 있어서 저희는 임시 이름을 끄덕이라고 지었어요. 아, 졸면 안 되는데. 예, 끄덕이라고 짓고 상처가 되게 좀 약간, 많고. 덩치 있는 친구들이 아마 그쪽에서 약간 뭐 리더라던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열상으로는 자기가 이제 높이 있는 아이일수록 좀 상처가 좀 많은 애들이 많죠. 얼굴 주위나 몸에. 중성화는 근데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아, 그러니까 귀 커팅이 되어 있어서. 한번 포획은 됐던 적이 있던 친구인가 봐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구조된 친구고, 이 친구 다음에 구조된 이쪽으로. 친구가 여기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괜찮다. 네. 상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어린, 봤을 어린 때도. 예, 좀 작았고, 체구가 작았고. 구조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보호소 안에 있는 고양이들의 입양이 시급한데요. 다들 이제 입양처라던가 네. 임시보호도 하고 있지만 맞아요. 입양처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프로필이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잘 찍어 네, 주실 수 있죠? 제가 제 사진은 못 찍어도 고양이 사진은 네. 책임감을 갖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아 씨가 이름도 지어주고 네. 네. 홍보할 수 있는 이름도 지어주고 프로필 찍어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떡보예요. 오! 안녕하세요, 떡보예요. 오구오구오구. 이 친구는 떡보라는 친구? 네, 이 친구는 네.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 이 친구가 두 살인가 보네요? 두 살 밖에. 두 살 밖에. 아, 약간, 약간 성숙한 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입양 후보는 성숙한 외모의 떡보. 하면서 새싹이 났네. 이제 구조가 들어왔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 나는 남매. 아, 나머지 두 쌍 입양이 다 갔네. 네, 입양. 아, 이 하얀 친구는 세미. 세미? 세미 해미. 어, 약간 본의 아닌 느낌. 어, 본의 아닌? 아니. 아, 세미 아니에요. 어, 저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들었다. 잠깐 흘렸는데, 아, 본의 아니는 EBS 네. 프로그램 이름 중에 하나. 아, 네네네. 옛날에 제가 즐겨봤었어요. 네. 이어서, 세미와 해미. 가을쯤에 이제 발견을 해서, 그때 입을 봤을 때 이제 약간 구내염이 좀 앓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아직 아픈 상태예요. 이름은 뭐예요, 아이가? 이름은 해피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해피 집이라고 예. 지었어요. 네. 친구는 그대로 해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의 지도지라고. 세 번째 후보는 해피. 로댕이 생각하는. 그쵸? 오케이. 설아 씨. 이 친구랑 장명이 동시에 나왔어요. 오. 장명, 네. 장명 천재. 소영이.
소영이? 오! 어울려.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카니입니다. 카니? 칸. 칸. 착하니. 어? 플레임 착한 카니. 장명 센스. 깡이. 깡이? 바로 깡이? 바로 깡이? 깡이 세부여가지고. 어? 깡이 아, 세부여. 깡 요즘 네. 1깡이니까? 네. 요즘 네. 1깡이니까? 깡 느낌으로. 1위 3깡이 기본으로. 김탄. 비싸게 아, 금탄. 금탄이 낫겠는데? 금탄이 좋다. 야. 여기. 이건가? 어디? 여기 위에. 아, 네. 저쪽으로 가야 돼?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저거 나만 보이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아, 없네. 아, 없네. 여기는 좀 아이들이 이동할 것 같긴 한데. 어, 여기 딱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본 애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아직 나올 시간이 아닌가 봐요. 이게 지금 한 마리도 어떻게 보면은 안 됐네요. 오늘 하루 저희가 부족하지만, 네, 와서 도움, 설아 씨랑 같이 도움 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포획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여기가 공사가 완전히 이제 끝날, 철거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조금 많은 아이들이 구조돼서 좋은 곳으로 좀 입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문양이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It's not fair. 애들을 데려가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전혀 아니에요.